안녕하세요, 유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처음 읽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AR 지수 2점대 챕터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AR 지수 2점대 챕터북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영어 원서를 처음 접해서 쉬운 책부터 읽고 싶어 하는 초등 고학년까지도 읽을 수 있는 영어 원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AR 지수 2점대 챕터북은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6개월 정도를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홈스쿨링을 직접 하면서 영어 원서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7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한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었고요. 오늘 소개할 이런 AR 지수 2점대 책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많은 인풋 과정을 거쳐서 1년 반 정도 후인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는 매직 트리 하우스를 혼자서 수월하게 읽게 됐습니다.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더디고 오래 걸리지, 일단 혼자 읽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AR 지수 4점대에 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내외 정도 되는 일반 청소년 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아이들이 한글 처음 배우는 단계가 어렵지,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새로운 책을 찾아 읽으면서 언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이가 영어 원서 읽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떤 원서를 읽힐까 검색을 하다가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이 초기 단계가 가장 결과가 눈에 안 보이고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지쳐서 가장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만 버티면 아이가 한순간에 점프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좀더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AR 지수 2점대 챕터북 소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챕터북은 헨리앤 머지입니다. AR 지수 2점대 책으로 성별 구별 없이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이들 읽는 책에는 유독 동물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아이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는 대상이 바로 동물인데요. 남자아이 헨리와 강아지 머지가 주인공이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용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요 시기에 겪을 법한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공감도 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당 글밥도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이 읽기 적당하고요. 그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귀엽고 따뜻한 느낌의 책입니다. 아이들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 책은 호불호가 거의 없이 다들 좋아하는 인기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챕터북은 네이튼 그레이트입니다. 앞에 소개한 챕터북 헨리앤 머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책이어서 어떤 책을 먼저 읽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꼬마 탐정이 친구들의 사건을 해결해주는 내용이어서 읽으면서 관찰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까지 있는 책입니다. 책도 컬러풀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탐정물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시기는 아직 성별로 취향이 많이 차이 날 시기는 아니어서 여자아이들도 읽기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넌픽션 챕터북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리는 챕터북은 National Geographic Kids 1입니다. AR 지수 2점대 넌픽션북으로 픽션 책에 들어간 그림과는 다르게 생동감 있는 실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끌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이 사진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도 해서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넌픽션 책이다 보니까 픽션 책보다는 단어나 내용을 좀더 어려워할 수 있어요.
넌픽션 책을 좀더 수월하게 읽는 팁을 드리자면, 우선 한글 책으로 비슷한 내용의 책을 먼저 읽게 해서 배경 지식을 갖게 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이해력도 올라가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읽기 좋은 책이고 또 픽션북과 넌픽션북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둘다 읽으면 어휘가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추천하는 챕터북입니다. 다만 넌픽션북은 픽션북보다는 좀더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지루한 면도 있어서 픽션북 읽는 중간중간에 섞어서 한 권씩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원서 처음 읽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AR지수 2점대 챕터북 중에서 아들이 원서 읽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세 가지 챕터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은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매해서 읽었고 집에 아직도 다 소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아들이 읽었던 초기 챕터북부터 일반 영어 원서로 넘어갈 때까지 읽었던 모든 책을 하나하나씩 레벨 순서대로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